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. 할렐루야. 먼저 세계로 교회 설립 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영광을 올리고 또 이 교회 5주년을 맞은 이 교회에 축하드립니다. 성경에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보냄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와 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아멘. 어떤 많은 말씀보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새겨로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 귀한 박 목사님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. 아멘.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늘 마음이 이 새겨로 교회에 임하고 주님의 발걸음이 이 새기로 교회 발걸음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날로날로 되어 더욱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축복합니다. 또 축하합니다.